네, 2024년 탱글 1, 페이퍼 2, 딕셔너리. 옛날에는 타이전 1하고 타이전 2가 문제가 다 달랐거든? 근데 요즘은 아니야. 그래서 풀고 나면 바로 페이퍼 2, 그러니까 타이전 2까지 만드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Darren buy a car 35,000불에 샀고요. 15%씩 했대요. Find a valuable car first year. 얘가 얘기하는 건 35,000에 1-50 over 100. 이것을 계산해 주세요. 1-50 over 100. 이거 75. 두 번째. After first year, the value of 11% decreasing. Subsequent year. 아, 매년. 그래서, find the value of returning car 10 years after buying it. Giving you answer, yields a dollar. 아이고야. 그러니까, 2970에다가 1-11 over 100에 9승. 왜? 1년은 이미 위에서 계산을 했으니까 요것만 추가적으로 더 해줄래? 라고 물어보는 거야. 11 over 100에 무슨? 자, Control Enter. 리얼리스트 달러니까 10423. 그래서 When the Darren has an incomplete year, the value will less than 10% original value. 계산을 하고 1만 더해주는 형태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엔승이 1 over 10. 이게 되는 n을 구할 건데, 내가 이렇게 구하고 나면 플러스 1. 그렇죠? menu 31 갖고 오고 and 1 over 10 이렇게 되면 n 좀 찾아줄래? 그러면 18.3이니까 19인데 실질적으로 complete year니까 20 years가 필요합니다. 내가 구한 정답은 19이지만 거기에 처음 계산한 왜15% 계산한 거는 지금 빼고 계산을 했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넘버 1. 파이낸셜 관련된 문제였어요. 넘버 2. 모뉴먼트 is a shape light cone. 예, 뭔지 모르겠고. Light cone이래. Critical height 20m. Olive stand 5m from the center. 이렇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전부 그림에 있다라는 거 확인했고. Radius base of cone. 아, 저기가 5m라고? Olive stand 5m from the base of them. 아. 얘는 모르는 거네. 그러면 A번을 풀기 위해선 탄젠트 58 is r plus 5 20 minus 1.8. 이렇게 되는 r을 찾아주세요. 메뉴 31. 메뉴 31. 근데 여기 디그리로 바꿔야 되고. 그렇죠? tangent 58 is 20-1.8 r+5가 되는 r 좀 찾아줄래? 6.37. 그리고 나면 못 찾아. B번에서 볼륨 pi over 3
R square over height. 하이 오버 3, 하이 오버 3, 엔서 스케일, 멀티플 체인. 8, 5, 1. 예, 3 시그니펀트 피겨 맞춰주면은, 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는 문제. 너무 디스비시. 2점밖에 안 돼요. 민하고 스탠다드 데비션을 줬어요. 그럼 땡큐. 예, 땡큐 베리 머치. Find the probability more than 1.5 standard deviation of mean. 자, A번은 probability x를 구해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mean over root 10 plus 1.52 이것을 구해줄래?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메뉴 55에 넘어서 이제 앞에 10 plus 2 multiple 1.5에 예, 오케이. Upper bound 999 10 2 0.0668 해결이 됐고 넘어서 The probability x more than k standard deviation of over the mean K standard deviation of the mean is 0.1 K를 찾았어요. 10 plus K multiple 2 is 0.1이 되는 K를 찾았어요. 아무래도 1.5보다 낮을 거야, K 값 자체가. 그쵸? 그러면은 영상을 제대로 보신 분들은 메뉴 3에 메뉴 55에 넘어서 이 대표 뭔지 모르겠어. 10 plus k multiple 2 999 10 2 이렇게 계산한 게 0.1이 되는 k 좀 찾아줄래? 이렇게 풀어도 돼. 그리고 k가 1.28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써도 그러니까 답지에 이렇게 써도 큰 문제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실제적으로 풀 때는 인버스로 뭘 찾아야 돼? 0.9가 되는 걸 찾는 거죠. 인버스로 0.9가 되는 거. 메뉴 55에 인버스 넘버랑 0.9 10, 2. 네. 이렇게 나온 거에서 이걸 빼고 divide 2 하면 네, 이게 k. 뭐가 정석 풀이법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수업 시간에 계속 B처럼 풀죠. 이 계산기, 엔스파이어의 장점이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히겠지? 몰라요. 막히면 막힌 대로 얘기하면 되니까. The particle moves a straight line such that it passes through fixed point. Reason, blah, blah, blah.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식이 나오면 그냥 빨리 가서 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아까 앞쪽에서 디그리를 쓰게끔 유도를 했단 말이야. 그럼 레디안으로 바꿔줘야지. 이거는 반드시 나와요. IB에서 문제를 기출을 할때 저런 퍼포먼스를 하게끔 반드시 나와요. 0부터 10까지.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 이제 찾았어. 그래프는 됐고 내려왔고 봤어. 상관없고. Find the smallest variability, particle change direction. 지금 velocity가 0 되는 점 찾으라는 거니까 지금 이거 찾아달라고. 여기. Menu analysis graph 1.69. 선생님, 푸이 과정. 없어. 이거 뭐 어떻게 푸이 가는 거야? The displacement of a particle measure emitter from the origin. 지금 오리진에서 출발하니? Particle of a straight such then passes through fixed point. 아, t가 0일 때 오리진 지나네. 네, 오케이. Find the range of variability. Particle increasing.
파티클이 인크리징 퍼지티브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랑 지금 아까 구한 거랑 여기 사이에서는 파티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인크리징 합니다. 그렇죠? 메뉴 어나스 그래프죠. 6.12. B번의 정답은 1.69보다 크고, 얼마니? 6.12. 6.12보다 작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Find the displacement particle relative to origin. t가 0일 때. 그러면 얘는 그냥 integration 0부터 10까지 저 vt dt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displacement를 물어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뭘더 확인하시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일로 오셔서 0부터 10 f1x. 뭐 이거 variance에서 불러오시는 거 알죠? 일단은 컴퓨터로 치니까 타자로 하는 거고, variance 버튼 눌러주시면 fx가 나오고 dx 마이너스 2.13. 이게 정답. 뭐야. 엄청 길죠? 근데 길기만 할 뿐이에요. 문제 자체의 난도가 올라가진 않아요. 자, 미발 데스데스데 빨리 쳐야지. Y on X가 저게 맞는지도 한번 체크는 해야 돼. 온 버튼 누르시고 내려가시고. 52, 71, 1은 오, 나는 원래 이렇게 많이 넣는 거안 나온다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오, 간만에 10개짜리가 나왔어요. 51. 넣으면서 옆에 이거 확인하세요. 내가 제대로 넣고 있는지. 58, 92, 98, 82, 100, 100, 75, 74. 네. 메뉴 for one linear regression. AD. 0.822, 18.4. 네, 됐네요. R value를 쓰셔야 돼요. R value. 0. 0.901.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끝났어. 들어봐. 다음 문제를 봅시다. 지오바니는 테스트 A를 안 봤고요. 그 다음에 누구야? 파울로는 테스트 B를 안 봤어. 지금 여기서. 자, The teacher used regression line Y on X estimate the missing score. 파울로 score 10 on the test A. 10이라고? 아, 이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레인지를 벗어났죠. X2라 콜레이션. extrapolation이라는 단어 써주시면 됩니다. 자, 가바니 테스트 90 해서 90 이렇게 해갖고 이거 풀었어요. 이거 안 되는 이유. 네. 이거 거꾸로 안 돼요. 네. 지금 얘는 y on x예요. x on y가 아니거든. x on y로 이케이션을 다시 찾고 지오바니 점수를 넣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알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테스트 A가 지오바니가 sure that estimate test A 지오바니. 아, 그러면 다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87점이 아니라 86점인 것을 보여주려면 내가 식을 다시 만들어야 돼. 어떤 거? X는 식을 어디로 가서? 여기로 가서. 자, menu for one linear regression. 여기가 B, 여기가 A인 걸로.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얘가 mx 플러스 B라고 써 있기는 하지만 내가 수식상으로는 어떻게? x is 0.987y minus 3.22 이렇게 되는 식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식을 가질 수 있어. 이거 지금 f2에 저장됐지? 계산창에 가서 여기서의 f2, f2에다가
9D 넣어보면, 네. 8.56 is 0.987 90 minus 3.22. 쇼댓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86점입니다. realistic integer를 하면 86점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네,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챕터 가르치면서 반드시 얘기해야 될 것들 두 가지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위발트 스태티틱 대충 가르치면, 네, 저 뭐, 아니, 풀지를 못하는 거지. 뭔지는 알지만 풀지를 못하는 거지. 저는 학교 수업 들으면서 방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 어우,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위발트 스태티틱 들어온 지가 언젠데. 자, in a happy land, well, on the given day, independent interval, whether on any other day, on any day, well, blah, blah, blah. binomial distribution이네. 그쵸? binomial distribution이고, x는 binomial distribution이고, number of terms는 31, 네. probability는 0.2. exactly 10, x가 10. at least 10, x가 10보다 커. 첫 번째 날에, 매일, 아, 열 번째,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처음으로 비가 오게 되려면, 10번은 뭐냐면, 9일 동안 비가 안 와야 돼. 0.8에 9승. 이거 맞추고, 10일차 때, 예, 0.2의 확률로 비가 오는 것을 물어보는 거야. 다 됐어. 자, 여기서 그냥 풀자. my 5, 5, my nominal PDF, number of trials 31, 0.2, 10. 헷갈리게 만든 거지. 지금 위에가 조금 조금씩 다 다르거든. 0.0. 그리고 메뉴 5.5에 binomial CDF는 알파벳 B, number of trials 31, 0.2, 10, 31, 0.0746 하고 0.8에 9 multiple 0.2 0.0268 이렇게 probability들을 적어주시면 되는 형태의 문제가 넘버 6. 야, 스탯 3개 다 나왔네. 야, 불안하다. 벡터가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패스리에 나오면 나도 눈물인데. DEF, 매크로레인 스테이지. 펑션 문제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생각보다 Solve the differential equation x는 0, y는 0 이렇게 나타냈으면 좋겠니? 인테그레이션 팩터 문제네요. 2 인테그레이션 마이너스 1 dx 2 마이너스 x 자, 빼주고 왼쪽을 left-hand side를 integration 하면 이것이고요. 얘는 y patch u is e minus x u prime is minus e minus x 아이고 v is x v prime is 1 e minus x y is minus x e minus x plus e minus x dx e minus x y minus x e minus x e minus x plus c so y is minus x minus 1 plus c e minus x인데 0을 넣었을 때 2라고 C가 3이네. 그래서 y is minus x minus 1 plus 3e x승. 거의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쓰셨어야 되죠?
하면 끝나는 문제. Number 8. 자, should at K6 is fine. 예. 자, 2번. Integration. 0부터 K까지 KX DX. Plus integration K부터 2K 2KX minus X square DX is 1. K over 2X square를 0부터 K까지 KX square minus X cube over 3를 K부터 2K까지 1 하면 A cube over 2 0은 의미없고 플러스 4K cube over 마이너스 A cube over 3 마이너스 K cube over 플러스 3K cube over 이제 1 그래서 한 것처럼 꾸미면 되지 6 over 7K cube over is 1 So 7K cube over is 6 네. 꾸미면 돼요, 꾸미면. B번. B번이 더 힘들어? 헐. B번이 더 힘들 수가 원래는 없어요. B번 마크씬 보면요, 답만 적으셔도 돼요. 풀이과정 하나도 없이 답만 적어도 되거든요. 이거 역시, 네. 계산기 잘 쓰면 되는 문제. 짜잔. 여기에다가, 6 over 7, 이것에 1 over 3. 얘가 K. 그리고 넘어가서, minimum for, 멀티플 X 0부터 2KX 마이너스 X 스퀘어 2K 아 K부터네 K부터 2K까지 됐죠? 메뉴 상인 0부터 n까지 f1x의 dx가 뭐가 되는? 0.5가 되는 n 좀 찾아줄래? 컴플리트가 안 된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정답이 1.03. 선생님, 워크아웃 어떻게 할까요? 글쎄. 워크아웃을 굳이 적으라 그러면은 적긴 적겠는데, 딱히 좋은 워크아웃이 보이진 않아요. 뭐, 한 것처럼 꾸미면 되죠. 답만 이렇게 구해놓고, 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페이퍼 2니까. 답만 이렇게 구해놓고, 한 것처럼 꾸며요. 네. 0부터 K까지 KX, DX. 이걸 구해. 구한 것처럼 해. 하실 수 있잖아. 0부터 K까지. 어차피 지금 다 저장은 해놨으니까. KX, DX. 아, 이게 0.42, 0.429더라. 넘어와서 K부터 N까지. EKX, X 제곱, DX가 0.5, 0.429가 되는 걸 난 좀 찾고 싶어. 그래서 얘가 M이야. 얘가 미디언이야. 이런 식으로 하셔도 큰 문제 없어요. 오. 이번 시험, probability 엄청 나왔네.
자, group is 10 children include one pair of brother, Abin, Harvey, and one pair of sister, Catalina, Daniela. And ask, arrange two rows, five is shown the point later. 네, 오케이. A하고 B는 both sit next to each other, same row. Same column이 아니라 same row. 그러면 얘네들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거 하나, 둘, 3, 4, 5, 6, 7, 8. 그러면은 일단 8, 그리고 서로 위치 교환, 그치? A, B 앉을 수 있고, 그쵸? B, A 앉을 수 있는 것 때문에 multiple 2. 그리고 나머지 8자리에 나머지 8명이 앉으면 되니까 8팩. 요걸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 8 multiple 2, 8. 요거 팩토리얼 여기 있어요, G 옆에. 4, 5, 1. 됐고. 네. After arrangement, Catalina Daniela must not sit next to each other. 얘는 또 같이 앉으면 안 된대. 그리고 지금 B번 문제 풀때 A번에서 얘기한 부분들을 지켜봐래. 앉힌 상태에서. 그러면 일단 한 케이스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한 케이스. 전체의 경우에서, 지금 이렇게 앉았어, 누가? AB가 이렇게 앉았어. 그런 케이스 하나가 있겠지. 그런 케이스 하나마다, 카탈리나나 다니엘라가 next to each other 하는 경우를 쓰면 돼요. 그걸 써, 그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한 다음에 빼면 됩니다. 자, 저렇게 AB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8 multiple 2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 이 나머지 8자리 중에서 카탈리나 다니엘라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 2, 3, 4, 5, 6. 그게 6. 역시 둘의 위치 바꾸는 거2 하고 나면 나머지 6자리를 배열합니다. 이것을 어디서? A번 정답에서 빼주세요. 그러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지금 8 multiple 2, 6. 아, 이게 근데 케이스가 좀 다르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 이게. 이건 이런데. 그니까, 잠시만. 지금 내가 계산하는 거는, 요거는,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6개가 나오거든? 그니까 지금 전체 8개의 케이스 중에서 내 케이스는 아까처럼 거기 2 여기까지 뭐예요? 알빈하고 마비를 한 거고 그렇게 되면 아까 뭐였어? 하나, 둘, 3, 4, 5, 6 6개가 나오는 게 맞거든? 그리고 2하고 멀티플 6팩인데 만약에 누가 알빈하고 마비가 가운데 쪽에 앉아버리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카탈리나나 단 다니엘라가 앉을 수 있는 게 1, 2, 3, 4, 5밖에 안 남아요. 근데 이렇게 AB가 앉을 수 있는 게 1, 2, 3, 4 역시 똑같이 돼가지고 4 multiple 2 multiple 5 2 multiple 6 이게
A에서 빼줘야 되는 거. 약간의 숫자 차이가 있어요. 큰일 날 뻔했어. 여기에 12 plus 10. 앞에가 4, 2. 네, 이것을 여기서 빼줘야 돼. 5, 1, 8, 4, 5. 풀다가 보니까 간과한 부분들이 여기 있어서. 그러니까 멍멍끼리 이웃하지 않게 Must not sit next to each other. 이 문제는 풀기 힘들어요. 항상 sit next to each other를 풀어서 빼주시는 형태로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라 그랬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식을 줬어. 그럼 수식을 빨리 넣어. 넣어. 고민하지 말고 넣어. 가자. menu 1 1.63 multiple sine 0.513 multiple x minus 8.2 엄마야. 이렇게 네, 됐고 plus 2.13 메뉴 41 0부터 15까지 메뉴 4GP 이런 느낌 느낌만 찾으면 되지. 일단 넣었어. 그렇게 해서 읽어봤어. The low tide의 height over water 1번. height over water 물의 높이래. low tide가 0.5에 일단 하이 타이드가 3.76 그렇겠지. 두개 더하면 3.76 쓰고 빼주면 0.5. 예, 맞아요. 네, all height given the two decimal place.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문제 풀어 갑시다. 자, length of time between the first low tide and first high tide, 6 hour and minute. 네, 요점과 요점이 되는 것의 차이를 구해달래. 정확하게. 31, f1x가 0.5가 되는 x를 좀 찾아줘. 대신 0보다 좀 크게. 5.13. 똑같은 방식으로, 뭐였어? 3.76가 되는 것도 찾아줘. 그러면 얘에서 빼주셔야겠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6 하시고 multiple 60. realist minute면 m이 realist integer면 7이야, 7. 그렇죠? 마크시움 기준으로는 다만 적으셔도 돼요. Between the two consecutive high tide, determine the length of time in hour for each height less than. Between the two consecutive high tide, determine the length of time. 두 개의 high tide 사이에, 연속된 두 개의 high tide 사이에, the length of time for the which height of the water less than 1 meter. 1m보다 작은 거?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네, 여기 요만큼이야. 어차피 여기 하이타이드가 나오거든. 이 하이타이드 지금 왼쪽에 하이타이드에서 다음 하이트 사이 나오는 요거 두개 찾으면 되죠. 그럼 비주얼라이징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리고 얘에서 얘 빼주시면 네, in hour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여기 써 있는 그대로 3.14 hour. 미니치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있었어. 마지막. Why did the rate of change when t is 13? Given in meter per hour. 어차피 meter per hour로 돼 있잖아. 뭐한 거야? Menu for one. 얼마일 때? 13. F on X. 네. Minus 0.651. 다만 적어도 돼요. 뭐, 답안 적고 뭐 어떻게 하실 건데? 풀이과정 쓰시고 싶으시면은 화이팅. 저는 모르겠어요. 아, 모델 다시 해달라라 한것 같은데. 그죠? On the same day, 같은 날, second Iceland located 모델 이렇게 됐습니다. ABC를 보여주세요. Amplitude, 뭐예요? Maximum, minus, minimum, over 2. 2.74 minus 0.4 over 2. 네, 1.17. B is 2.74 plus 0.4 over 2. 1.57. 여기까지 됐고. 그다음에 B는 PLD. 9시 2분하고 2시 41분을 아워로 고쳐 주셔야 돼요. 왜? 로 타이드에서 하이 타이드까지 갈 때가 피리어드의 절반이에요. 그러면 2pi over v is 9시 2분 2 9 plus 9. 이게 지금 하이타이드 할때 나오는 거고, 2 플러스 51 over 50. 얘가 로우타이드. 여기서 얘를 빼주고, 그렇죠? 이것의 멀티플 2. 12.7. 그게 피리어드. 그런데 2파이 over b니까 2. 계산하기 귀찮아. 헷갈리잖아. 이것은 answer. 이게 되는 b 찾아주면 0.495. 다 대입, 다 대입. 얘를 b. 이걸 저장을 안 해. 얘를 a. 얘를 d. 일단 얘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2번에서 지울게요. a multiple sin b multiple x minus c. 아직 define 안 되고 plus d. 슬라이드는 안할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죠. 뭐야? menu 31 f2 누구? 아까 계산한 거. low tide. 요거. 요것이 로우 타이드인 0.4가 되는 C 좀 찾아줄래? 네. 얘가 C. 6.86. 이런 식으로 ABCD를 다 디파인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그래프가 이제 다 완성이 됐고, 그럼 마지막 문제에서 두개 물어보겠죠. t라는 타임이 있는데 height of a vertex smooth curve 앞에서 한 것이 is the same the height of a roller coaster first time 처음 만나는 거. 네, 여기 빨간과 파랑이 만나는 거. menu analysis where p intersection find the value of t니까 4.16라고 쓰시면 끝날 것 같아요. 2점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끝. 트릭을 이렇게 주면 감사하죠. 진심 감사하죠.
칼큘레이터는요, 잘 쓰고 못 쓰고의 차이가 좀 심각해요. 19점. 세요. 자, 미분 합시다. 그 모습 그대로, chain log is 2x plus 2y, y prime. 네, y prime에 관련된 거 이쪽으로 모을게요. ex plus y minus 2y. y prime is 2x minus ex plus y. So, dy over dx is 2x minus ex plus y over ex plus y minus 2y. 네,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별 문제 없네요. 와 Q를 만족시키는 게 P하고 Q가 스테이션을 봐야 돼요? 현시대시 그렇게 됐어. Y 그래프. There are two point curve tangent origin. 아 그러네. PQ가 0이네. 쟤를 휴대타라면 주어진 이게 0인 거. 이게 0이 됐을 때, 디노미네이터는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x minus ex plus y is 0. ex plus y is 2x. 원래식에다 넣으면 되겠죠. satisfy 하니까. 근데 y가 다 사라졌어.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원래 받았던 식 저거요. 제일 처음에 받았던 식에서 y를 없애는 거. 네, 내 눈에 지금 y가 안 보이니까. 네, 앞에는 쉽게 바뀌어요. 뭐 2x로 바꾸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x 제곱도 그대로인데 문제는 y 제곱이네. 그럼 얘를 바꿔야죠. x 플러스 y 이제 ln 2x. 네, y는 결국 ln 2x 마이너스 x가 되고, 그것의 스퀘어. 정리합시다. 이 정리하면, ln 2x 전체의 스퀘어, 마이너스 2x, ln 2x, 플러스 x 스퀘어 해서, 2x 스퀘어 플러스 ln 2x 스퀘어. 마이너스 2x, ln 2x 하고 마이너스 2x 하면 끝. 맞네요. Hence find coordinate of P, coordinate of Q. 네, 그럼 이거 주어진 식 가지고 0 만드는데 네, 구해야 될건 coordinate. 짜증이 납니다. 그럴 땐다 지우고 아니 메뉴 1, 4 지웠잖아. 왜 그래? y에 대한 수식을 먼저 쳐요. 네, 뭐? ln 2x minus x. 이게 y에 대한 식이에요. 그리고 f2도 뭔가를 새롭게 하지 마시고요. x제곱 플러스 뭐였어? f1x의 y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2x. 이게 0 되는 점을 찾아야 된다고? 그게 두 점이라고? menu 4, 5. 네. 지금 F1은 의미가 없어. 네. 요 빨간색 두 점이 0 되는 점. 귀찮아. menu 4, 1. 어디? F1이 아니야. menu 3, 1. F1X가 0이 되는 점. 왜? 내가 왜 이렇게 풀까? 못 찾겠다고? 아, 그치. F1이 0이 되진 않지. 미안. F2가 0이 되는 점. 그리고 이거 F1에다 넣으면, 네. 첫 번째 코디네이트가 나와. 그게 P겠지. 0.331 minus 0.743. Q는 그 다음. 네, 그리고 F1 answer. 1.84 minus 0.538. 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바로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A랑 B를 다 구했고, 그러면 이제 뭘또 시키고 있지? 그죠? 아, PQ를 구했고, 미안. PQ를 구했고, 그럼 다시 문제 돌아가서. 탄젠트 버티컬이 되는 걸 찾아달라고? 그러면 지금 위에서 있는 걸 잠깐 생각해 보면, 지금 얘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 아예 대놓고. 이 커브는 Y 이퀄 X에 대해서 시미트릭이다. 그럼 여기가, 이쪽에서 PQ가 호리젠탈이라면, 이 PQ가 어디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버티컬 탄젠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X랑 Y가 바뀌니까. 그러면, 내가 이미 구해놨었던 저 정답을 C번에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0.743, 0.331 하고, 마이너스 0.538 하고, 1.84. 그래서 점수를 1점밖에 안준 거예요. 훨씬 편하니까. 자, find the coordinator of point C, tangent gradient가 마이너스 1인데를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귀찮죠. 아까 했었던 거.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y over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찾아줘. 그래도 양심적으로 저분이 사라집니다. 그럼 이게 없어지고요. 그러면 y 이퀄 x가 되는데, 요점이네. 그렇죠. 원래 커브랑 이게 만났다. 그러면 원래 식에서 x를 다 바꾸면 됩니다. 2에 x 플러스 x 하고 x 스퀘어 플러스 x 스퀘어가 되는 x를 찾아주고 y 이퀄 x인데니까. 메뉴 3, 1. 2, 2x, is 2x, 스퀘어가 되는 x 좀 찾아줄래? 네. 네거티브 밸류니까 저게 맞네. 마이너스 0.451, 콤마 마이너스 0.451. 왜 x랑 y랑 같은 데니까.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벡터 안 나온다고 얘기했죠. 1번 정말 너무 파퓰러해서 할 말이 없다. 얘는 무슨 뭐 매시험 내고 있는 것 같은데? 2번 교육과정밖에 벌써 두 번째 나온 것 같아요. 앞에는 absolute to you, absolute to v, scare, scare. 코스 스퀘어 세타 플러스 얘는 앱솔루트 V의 제곱이어야 돼. 앱솔루트 U, 앱솔루트 V, 사인 스퀘어 세타. 여기도 스퀘어 스퀘어. 그러면은 U 스퀘어, V 스퀘어, 코스 스퀘어 세타 플러스 사인 스퀘어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니 U 스퀘어, V 스퀘어.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좋아하네. 기출자 중에 분명히 얘를 좀 편애하는 녀석이 있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고. AB하고 AC, UV가 이것이고, 에어리어가 루트 6다. 얘는 벡터 프로덕트가 에어리어 이것의 반이 이거니까 얘는 이루트예요. 이거 뭐 계산하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네. Hence otherwise value of u. 위에서 아까 잠깐 했었던 것처럼 3의 제곱 플러스 얼마? 4 곱하기 u.
근데 V의 매그니튜드가 구해지잖아. 그쵸? 3, 1, 마이너스 1. 이게 루트 11. 그쵸? U의 제곱은 안 사라지 마요. 3 스퀘어 플러스 24. 그 지금 A에서 증명한 식 가지고 하는 거야. 이거 디바이드 11. 3. 그러면 제 자체는 루트 3. 왜? 이것이 3이니까 얘는 루트 3. 됐고. Hence otherwise, find the possible value of P corresponding value of Q. 오, 오. 일단 U부터 찾읍시다. P, Q-1. 하고, 1. 첫 번째, P square, Q-1 square, plus 1 is 3. 이게 아까 BII에서 한 거고. 얘하고, 쟤하고. 3, 1, 마이너스 1 하고 스칼라 프로젝트를 하면 3. 3p 플러스 q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is 3. 네, 한 문자로 치환해서 넘겨서 p를 먼저 찾을 수 있긴 하네요. 네, 그럼 q is 5 마이너스 3p. 여기까지 썼으면 뭐 많이 썼죠? 메뉴 p 폴리로 할래. 메뉴 33. 잠깐 지우고 P를 X로 생각해서 X square 플러스 Q 자리에다가 방금 쓴거 5-3X 마이너스 1 아니 스퀘어 그렇죠?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X. P가 지금 1하고 7 over 5에 여기다가 5-3p 3 answer 제가 Q 그때 Q가 2 over 5 계산식이 좀 복잡하고 귀찮은 거 있기는 한데요. 네. 근데 계산기만 잘 활용하시면은 빠르게 다 마무리를 지으실 수 있어요. 네. 생각보다 9점인데, 13점이라고? 네. 왜 13점을 줬는지 모르겠네요. 제 프리법 중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은 없거든요. 네, consider a new point D. Vector W is defined. W는 CD. UW하고 VW가 제로다? 그러면은 W라는 녀석은 U하고 V에 동시에 perpendicular하다예요. And the area of a triangle ACD가 5 square unit이 됩니다. 대신 P가 1인 걸 assuming을 해서, 오케이, 갑시다. IJK. 왜 W는 두 벡터에 동시에 perpendicular 해야 돼. 1. 그러면 그때 Q는 2니까 1, 1, 3, 1, 마이너스 1. I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K는 1, 마이너스 3. 오케이. 마이너스 2i 플러스 4j 마이너스 2k. 네, 얘하고 비례해. 그러니까 이 w는 k배 i 마이너스 2j 플러스 k 요렇게 리프레젠트 할수 있어요. possible vector of w니까 k가 두 개의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인정. 그렇죠? 그런데 ACD의 트라이앵글 에어리어가 5라는 것은 AC. 지금 내가 CD는 알고 있고, CD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아, K로 쓰지 맙시다.
M이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I, J, K 하고 M, -2M, M이라고 표현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써야 될게 AC, AC가 누구야? AC가 V, 3, 1, 마이너스. 이것의 벡터 프로덕트를 하고 매그니튜드를 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게 O. 네, 근데 이것도 M 안에다 넣을 필요 없습니다. 네, 나중에 곱하셔도 돼요. 매그니튜드 곱한 다음에 M 곱하셔도 돼요. 자, I는 2 마이너스 1I, 마이너스 J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다음에 플러스 K는 1 플러스 6. I 플러스 4J 플러스 7K. 얘 지금 매그니튜드가 얼마냐면 1 플러스 16 플러스 9의 루트에 n배하고 그것을 반으로 나눈 게 5다. 근데 이게 m이 absolute. n값이 딱안 떨어지네. 이곳의 결과값이 5가 되게끔 하는 M. Absolute M은 tenable root 16, 6. 네.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지금 궁극적으로 해야 될건 W죠. 네. W라고 하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tenable root 66 하고 1, 마이너스 2, 1. 이렇게 represent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끝났어요. 고생하셨습니다.